안녕하세요. 저는 두 며느리를 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중학교 평교사였던 20대 후반 남편은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나이 어린 여동생 하나와 둘만 남겨진 상태로 당시 10대인 시누이를 제가 키우며 신혼을 시작했고 우리는 시누 시집 보내고 늦게 아들 둘을 봤습니다. 생각하면 시누 덕에 귀엽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누는 얼굴이 참 예쁘고 착해서 집 앞에 시누 얼굴 보려고 기웃거리는 남학생들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월급이 얼마 안 된 때라 제가 요즘 말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리 예쁜 시누 먹이고 입힌 보람이 있었던지 시집도 잘 갔습니다. 시누가 시집 가기 전날 제 품에 안겨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울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저야말로 배움도 짧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못난 올케 고운 눈으로 잘 따라준 신우가 예쁘고 고마워 어찌나 울었던지요. 신우 결혼식 날 사진 보면 우리 세 식구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이 퉁퉁 부어서 찐빵 3남매 같습니다. 저는 신우와 같은 시기 임신해서 우리 아들들은 조카와 또래입니다. 어릴 적부터 절대 형님으로 받들어 모시게 한 신우 덕에 하극상은 없습니다. 아주버님도 신우에게 꽉 잡혀 살면서 그저 자기 색시밖에 모르는데 한 달에 두세 번 뭘 그렇게 가져다 놓고 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리저리 선물 많이 들어온다며 고맙게도 남편을 엄청 챙겨줍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으로 머리 커서도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 없다 싶어요. 애들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입김이 있어야 한다며 공부해서 결국 교감으로 승진까지 했는데 쓰레기 줍는 교감으로 유명하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둘 장가 다 보내면 이젠 숙제 다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퇴직하는 남편과 마음 편히 못단 여행이나 다니자 싶었는데 세상만사가 제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참 세상 헛살았다 싶을 만큼 사람이 두렵고 못 믿을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모로서 자식 믿는 마음으로 모든 판단을 맡겨놓은 것과 무한 신뢰라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들 직장 동료로 뱃속에 선물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저기 엄마, 그 사람이 첫 결혼은 실패를 했어요. 애는 없고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식날 그렇게 됐어요. 나이가 저보다 3살 많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회식날 아이가 생긴 것 같대요. 제가 그날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은 없지만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져야겠다 싶어요. 사람은 똑 부러져요. 업무 이야기하면서 술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아이 가졌다는 사람 붙잡고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고 아무튼 두 분도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맞아주세요. 아들의 부탁에 가타부타 토 한 달고 급히 날 잡아 시골리고 해치웠는데 뱃속 아이는 안타깝게도 곧 잃고 말았습니다. 안 좋은 소식에 우리가 급히 병원 찾아갔을 때 산모가 거부해서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오면서도 아 그래 당사자 마음이야 오죽할까 싶어 남편이랑 저랑 마음을 달랬더랬죠. 가끔 큰아들과 전화 통화하는데 며느리에 대해 물으면 말투나 분위기가 처지는 걸로 보아 둘 사이는 딱히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임신시켜 데리고 들어온 아들 덕에 우리가 죄인이다 싶어 평가할 주제는 못되지만 큰 며느리는 처음 볼 적부터 무뚝뚝함을 넘어서 퉁퉁 쏘고 눈 한 번을 곱게 뜨는 법이 없었고 모아놓은 돈은 자기는 없다며 당당하게 한 푼도 보탤 수 없다 하는 바람에 기막혔지만 저희는 예물도 섭섭치 않게 챙겨 고이 모셔왔습니다. 아가 그리 될 줄 모르고서 말입니다. 이른 뱃속 아이에 대해 내막을 큰 아들에게 묻고 싶어도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캐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후 결혼 몇 년이 다 되어가도록 명절날조차 전화 한 통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아들만 주구장창 명절 내내 자고 가는데 평소에도 제가 집 앞에 갖다 놓은 며느리에게 문자 보내거나 아들 오면 그 손에 들려 밑반찬 싸보내고 잘 받았다 고맙다는 전화 문자 한 통이 없습니다. 큰아들 동준이가 엄마 김치 노래 부르는 녀석이라
기껏 챙겨보냈는데 역시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집 앞에 김치 놓고 왔다고 말하면 반색하면서도 어찌된 것인지 잘 먹었다는 대답 없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들 내외 잘 살면 그만이다 싶어 혼자 안으로 삭이고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뱃속 아이 잃은 것으로 크게 상처받았겠지 싶어서 넘겼습니다. 지들끼리 좋아 살려고 결혼했지 나하고 잘 지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닐 테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 참고 참았는데 볼수록 그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모 취급도 않고 무시하면서도 맏며느리 권리는 찾더라고요. 가만히 다른 집들 보니 살가운 며느리와 연 닿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래 큰 며느리 저런 것도 내 복이려니 하고 포기할 무렵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우리 둘째는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 싹싹합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 꺼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간 해야 할 것이고 해야 하는데 큰아들 내외 보면서 참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겼던가 싶기도 합니다. 예비 며느리감은 그래 여우과냐 곰과냐 동민이 너 닮았으면 여우과려나? 엄마는 곰이라 그런지 여우가 좀 편하긴 하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둘째 동민이가 씩 웃으면서 넉살을 떨더라고요. 엄마도 딱히 곰과는 아니잖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보세요. 하는데 참 둘째 며느리감이라는 아이가 화사하게 웃으며 인사 건네는 그 목소리며 얼굴이 어찌나 밝던지 저도 따라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딸 하나 있었음 하는 제 소원이 이 아이로 채워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요새 말로 상큼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윤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꽃 좋아하신다셔서 제가 이쁜 꽃으로 좀 골라왔어요. 하며 싹싹하게 제품에 꽃다발을 안겨주는데 저는 꽃다발보다 이 아이가 훨씬 더 향기롭고 마음에 들었답니다. 큰아들 동준이랑은 밖에서 몇 번 만났는지 어서오세요 재수씨 하고 지들끼리 반기는 것도 참 예뻐 보였습니다. 훗날 부모 저세상에 가면 형제 내외 간에 서로 사이가 좋아야 쭉 이어지지 다른 집들 보니 부모 가면 형제 간에도 많이 소원해져 걱정했는데 그렇게 웃는 낯으로 사이좋으니 이보다 더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큰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어요. 동준이 말로는 자기가 잊어버리고 말 안 했다는데 아마도 거절당한 모양입니다. 아들이 이렇게나 반기는 재수씨 인사 오는 날을 잊어버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막상 살아보니 자식마다 그 깊이는 각자 다릅디다. 부모 입장에도 유난히 눈에 걸리고 밟히는 자식이 있고 뭘 하건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자식이 있죠. 며느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이고 다들 성격 다르니 흠잡지 말자. 지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다. 나랑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 지들끼리 잘 살면 된 거다. 일이 늘 마음 먹지만 아무리 곱게 보려 해도 고운 짓을 안 하는데 어찌 곱게 보겠습니까? 저도 어미 이전의 사람이라 큰아이 부부 모습이 아슬아슬하고 어딘가 그늘진 아들 얼굴이 거슬려서 큰 며느리가 못마땅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둘째는 상견례하며 근 3년 만에 제대로 봤던 큰 며느리는 얼굴이 퉁퉁 불어터져 나와서는 깨작깨작 숟가락 젓가락 챙챙거리며 분위기 흐리더니 사돈네가 얼마 보탠다시기에 우리가 동민이 저축한 거 앞에서 신혼집 준비해준다는 소리에 소리나게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입을 닦아버리더라고요. 그네 때는 정작 큰 며느리가 딱 잘라 돈 없다고 하는 바람에 동준이 모은 돈에 저희가 돈 보태 집어더 명의도 동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명의 많은 며느리까지 올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보태서 마련한 집에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오자 안 그래도 썩어가던 얼굴이 푹 상해가지고는 맞은편 예비 사돈들이 슬쩍슬쩍 눈치 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동준이도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는 것을 둘째 며느리 될 아이가 애교 있게 다른 이야기로 돌리는 바람에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며칠 후 동민이에게 들으니 큰애가 둘째 며느리 될 애한테 백 사달랬다며 신혼여행 가서 면세점에서 사오라고 브랜드까지 정해 일러주더랍니다. 말하는 동민이도 기막히고 듣는 저도 기가 막혀서 한참을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어버버하고 있다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네 신혼여행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명품백을 사오라 마라 하는 것인지 괘씸해졌습니다. 제가 큰애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그랬을까 싶어 확인 전화를 해보니 수차례도 안 받다가 간신히 받아서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무섭다 진짜. 개 웃긴 애네요. 겉으론 쌩글쌩글 웃으면서 뜯어갈 거 다 뜯어가 놓고 뒤에선 저를 모함해요? 어머니 저 진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해요? 재수없네 정말. 제가 누구한테 뭐 사달라고 한 적 있어요? 벌써부터 이간질하네. 웃겨. 제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애 떨궜다고 우습게 보는 거래요 뭐래요? 설마 그렇게 하겠니? 뻔히 그런 말 할 사람이 식군데 동민이가 그럴 리 없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예 아가 그런 것은 생각도 말아라. 아니라면 됐고 혼수 마련하기도 빠듯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신혼여행비도 모자랄 텐데 명품백 이야기가 오고 가서 내가 놀라서 물어본 거지. 별뜻은 없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게지. 암 네가 그럴 리 있겠니? 그리고 첫째 너도 뜯어갈 거 뜯어간다느니 그런 말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거라. 너야 혼수도 우리가 다 준비했잖니. 그야말로 너는 우리가 폭 쌓아나 모신 아이다. 귀한 맏며느리니 조금도 서운해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 며느리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고 멍하니 또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올라오는 분노와 싸웠습니다. 시부모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시집살이 때문에 내가 죽지 싶어 부글부글했지만 동준이가 보나마나 힘들어지겠구나 싶어 그냥 제가 사서 줄 것을 자책했습니다. 지 입으로 떨군 애 이야기를 하니 화난 중에도 속상한 마음이 절로 들었는데 한편으로 내가 큰 며느리를 탐탁치 않아에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것인가 싶어 뜨끔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공평하게 둘에게 잘해야지 다짐하고 그것이 시어머니 도리다 싶었지만 지 이쁨은 지가 받는다고 가끔씩 안부 전화로 어머니 아버지 불러주면 큰애와 달리 가진 것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둘째가 대단하게 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쌩글쌩글 웃는 것, 그저 동민이와 좋아 지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사돈들이 잘 사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두 양반이 치킨집 한다는데 동네 장사야 뻔하죠. 하지만 둘째가 예뻐서 그런지 두 사돈 역시 너무 좋습니다. 명절 때면 동민이 시켜 두 양반 용돈 봉투까지 슬그머니 우리가 준비해드립니다. 그저 고마워서요. 이렇게 귀한 딸 우리 며느리로 주셔서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러니 신우도 눈치 빤해서 사돈네가 일부러 팔아주기도 하고 회사 회식은 아예 사돈네로 픽업을 해가지고 오고 두 분 장사가 힘드실 때면 문 닫고 신랑네 회사에 앉아만 계셔도 살 수 있게 언제든 관리소장 자리 마련해 드릴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기 며느리처럼 눈에 밟힌다고 참 예뻐하는데 둘째는 그렇다고 돈 많은 시고모에게 앵겨붙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게 어머니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큰 며느리가 신우에게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도 우리 신우가 그때마다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언니, 동준이 와이프가 자기 사촌동생인가 신랑네 회사에 자리 알아봐달라고 전화 왔었어요. 걔 집에 얼굴 비추긴 해요? 진정 명절마다 걔 얼굴 본 일이 없어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탐탁치 않게 보고 있거든. 사람 다 찼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조카 며느리 안 예쁘게 볼 일 없지만 참 그 애는 낯짝 두껍더라고. 애는 영 안 가질 모양인지 회사 그만두고 심심하다며 나보고 밥 사달라고 그렇게 행기네. 뭐하고 다닌대요 걔는? 너무 참지만 말고 어른으로 할 말은 해요 언니. 네 시댁이나 가서 밥 먹어라 해도 입 삐죽거리고 마는데 내가 지 시고모인 것도 잊어버리나 봐요. 하여간 별스러워 별스러워. 오면 양주 한 병씩 가져가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으네. 동준이는 오빠 닮아 술약해서 한 잔 마시면 뻗잔수. 조카 며느리라 그래 그래 하고 마는데 영. 아가씨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잘 잘났어요. 직장일에 사람 문제로 엮이면 나중에 서로 곤란하지 뭐. 누군 줄 알고 덜컥 들여? 걔는 왜 그런 부탁을 해 사람 곤란하게. 미안해요 아가씨. 동민이 결혼식 날 어찌나 꼴사납던지 내가 걔 다시 봤다니깐요. 얼굴은 축상을 해가지고는
가족 사진 찍자는데 한사코 빠지고 동준이 모습 보니 내가 다 민망해서 혼났어요. 그날 혼자 양장 입고 온 거 하며 참. 아무튼 뭔가 딴 생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동준네 처 잘 봐요 언니.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친인척인 시고모에게까지 신뢰를 잃으니 참 이것도 새는 바가지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집에 찾아온 동민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제 형 만났는데 무슨 약을 챙겨 먹더라고요. 내가 무슨 약이냐고 물었는데 영양제라고 둘러치는 거예요. 근데 영양제는 아니야. 약국 약이더라고요. 내가 다그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형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대요. 얼마 전에. 갑상선암이라야 요즘 대단한 거 아니고 조기 발견해서 반절제해서 얘기 안 했다는데 형도 그렇고 참. 내가 입원이며 병가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틀이면 되는데 뭘 동네방네 소문내냐는 거예요. 형수 없이 혼자 입원하고 퇴원했대요. 저한테라도 알리지 그랬냐니까 저 알면 보나마나 엄마 아빠한테 알릴 거라고 숨겼다더라고요. 수술 결과는 좋대요. 다행히도 나이 젊은 데다 위치가 조금 그래서 퍼질까봐 한 거지 위험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예후도 좋대요.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그런데 형수가 좀 아니 솔직히 아주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곁에 못 있어줄 거면 가족인 우리한테라도 연락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형을 혼자 입원하게 내버려 두나 싶고 수술 동의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혼자 했대요.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속상해서 우리 와이프는 형 얘기 듣고 지금 갑상선에 좋은 약재 공부하고 있어요. 흉은 없이 감쪽 같아요. 하여간 티 안 내려고 엄청 신경 썼어요. 엄마 언제 형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얘기 좀 해봐요. 가슴이 떨려서 어질어질한데 동민이도 점심 거르고 내게 왔지 싶어 점심 차리려니 됐다고 손잡고 나가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손님처럼 쌩하게 있다가 쌩하게 나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도 저와 남편에게 어머니 아버지 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아이였죠. 처음 집에 아들과 찾아왔을 때부터 그 물건이 우리를 보는 눈이 어찌나 차갑고 위아래로 힘주고 보던지 며느리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의미로 재산 한 푼 모아놓은 것 없다는 아이 눈치 주지 않고 우리 측에서 성의 표시는 제대로 한 듯 했는데 뭐가 그렇게나 사사건건 불만인가 섭섭하고 화났지만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습니다. 동준이보다 3살 많은 이웃녀 흠 잡으려면야 많지만 동준이 스스로가 책임질 일 했기에 젊은 남녀 서로 좋은 마음 아니면 술김이라도 그런 실수할까 싶어 순순히 받아들인 저희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 싶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다가 신호를 불렀습니다. 대체 저 혼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감이 안 잡히고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주먹을 부르르 쥐며 괘씸한 것을 당장 데려다 꿇어앉힐 기세였어요. 착하지만 의리 있는 편이라 또 예의 없거나 도리 어긋난 것은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명색이 사업하는 남편 아내로 살면서 볼 꼴 못 볼 꼴 많이 보며 신우도 야무러질 만큼 야무러졌습니다. 언니, 일단 동준이 퇴근하면 불러다 자초지종을 들어봐요. 신랑도 부를게요. 어른들이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 좀 해봅시다. 그날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동준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동민이도 결혼해 가정 꾸렸고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여파는 없을 것 같고 딱히 그 사람이 제 역할 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괜찮으시면 저 그만둘까요? 실은 아버지한테 누가 될까 참고 참았는데 동민이 결혼해 사는 것 보니까 제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참 멋모르고 결혼이란 걸 결정한 것 같아요. 실은 신혼여행 가서 말하더라고요. 아이 제 아이 아니라고. 전남편 애래요. 자기 첫사랑이라나 뭐라나 전남편하고 재결합하지는 못하고 만만한 도피결혼으로 절 택했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눈앞이 캄캄한 게 회사 그만 다닐 것도 아니고 다 사내결혼이라 아는데 거기에 바로 헤어지네 마네 말하기도 겁나더라고요. 그냥 쉐어하우스 파트너 개념으로 있다가 때 되면 헤어지자 했는데 며느리 역할은 죽어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하, 기가 막혀. 그런 애가 왜 나한테는 고무고무하면서 들러붙는다니 재수없게. 동준이 너도 알았으면 당장 어른들에게 말했어야지.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교감 뭐 그거 대단한 거라고 아버지 위신 생각한다고 너를 희생해? 아빠가 그런 거 이해 못할 사람이야? 알고도 당해준 세월이 얼마야 세상에? 그러니 젊디 젊은 녀석이 병이 안 나? 고모, 김수철 교감 선생님 아들 김동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데 그날 하객으로 온 아버지 지인들께 아버지가 뭐가 돼요? 남의 인생 관심 없다지만 또 남 이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서 잊혀질 때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요즘은 그 전 남편이란 사람이 돈 벌어서 재결합하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붙잡고 있었어요. 동민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달라고요. 못난 큰형 때문에 사돈댁에 동민이 흠잡힐까봐 제가 부탁했어요. 아니 동준아, 그럴수록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아, 답답한 것. 동민이 결혼할 때까지 참고 아빠 퇴직할 때까지 참으려고 했어? 왜 참아 네가? 왜 부탁을 해 그런 것한테? 요즘 이혼 흠도 아니야.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왜 그런 애한테 네 엄마가 기죽어서 할 말도 못하고 참아야 했는지 모르겠다. 아, 그거 아주 보통 것이 아니네. 거짓말로 아무 일도 없던 남자한테 임신했다고 밀고 들어온 것이 동민이네 질투나 하고 퍽이나 당당하더라. 어? 회식날 너 일부러 술 먹이고 그런 거 맞지? 뻔뻔스럽게 그것이 우리 집에서 들고 온 양주가 몇 병인지 너 모를 거다. 동준이 너 고모한테도 잘못한 거야. 너 생각해서 그 비싼 양주 뜯기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지. 알았으면 내가 내 조카 인생 뜯어먹고 사는 그런 거한테 주겠니? 나 걔 올 때마다 용돈 쥐어줬어.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어쩜 당돌한 것이 그 주제에 우리 집을 찾아와 돈 받아가 술 가져가 화장품이며 향수며 뜯어가 그러고 살았다니? 무엇보다도 남편이 받은 충격은 말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우선 동준이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저 혼자 입원하고 수술 퇴원까지 혼자 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옆에서 동준이 뺨 한번 쓰다듬고 목 한번 들여다보고 한숨 한번 쉬고 혀를 차다가 감정이 북받쳤던지 꺼이꺼이 울고 말았는데 평소와 달리 오열하는 모습에 아, 네, 제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 애비 죄다. 내 죄야.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내 아들은 바르게 키운다고 그저 참아라, 그저 손해보고 살아라 가르쳐댄 탓이다. 그게 착한 게 아닌데, 그게 승냥이 같은 것한테 잡아먹히는 건데 내가 헛가르쳤어. 내가 뭐라고, 애비가 뭐라고 내 체면 때문에 참고 다 알고도 자식이 부모한테 입 한번 뻥긋을 못하고 이 부모 모르게 쉬쉬 혼자 감당했냐? 어? 내가 부모 자격이 없다. 자식에겐 선생이 아니라 부모였어야 하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 거야. 내 새끼, 천금만금 같은 내 자식이 못된 것한테 몇 년을 속임당하고 취급당하면서도 부모 눈치 보여 말도 못하고 내가 그러고 선생이라고 고개 들고 다녔어. 아휴, 형님 그만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속인 것들이 못된 것이지 동준이도 그 지경인 줄 알았겠어요. 인두껍 쓰고 사람인 척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사해서 다행이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인 겁니다. 저도 알아볼게요. 어떤 인간들인지. 동준이는 관리만 잘하면 좋아집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아주머니. 우리가 나설게요. 이런 건 우리가 전문입니다. 걱정 마세요. 사업하면 별별 인간들 다 만납니다. 대단한 악질들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을 달래며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아주버님의 동준이도 속은 상하지만 후련한 표정으로 지 아버지를 달래줘서 남편은 곧 마음을 잡고 침착해졌습니다. 얼른 그 못된 거 떼어내거라. 내가 선생이지 동준이 네가 선생이야? 아버지 생각 그만하고 이혼을 해도 안 부끄러우니 동민이 걱정도 말고 정리해라. 말은 안 했지만 네 엄마 속 엄청 태웠다. 사이 안 좋은 것은 짐작했어도 이건 아예 사기잖아. 너만 속인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속이고 가지고 논 거야. 몹쓸 것 같으니. 그래 동준아, 이 와중에 네 아버지 명언 나왔다야. 오빠가 선생이지 우리가 선생인가? 어디서 까불어 잡것이. 언니도 학부형 아니면 선생 와이프 그만 벗어버려요. 에이, 막나니같이 살 테다. 내가 조카 며느리라고 꼭 그 꼴 봐줬는데 알고 보니 그랬단 말이지. 두고 봐라 못된 것. 그 못된 첫째 며느리는 통화하는 옆에서 우리가 듣기에도 동준이에게 불퉁불퉁하더니 이혼해주겠다는 말에 반색을 하던 여우 같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더이다.
제가 처음 듣는 톤이라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참다 못한 신우가 옆에서 듣다가 전화기를 뺏어서는 고함을 지르더군요. 야, 우리 들어서 내 막 다 알고 있어. 일단 동준이 봐서 참는 줄이나 알고 기회 줄 때 수수지 말고 얌전히 옷보따리나 챙겨가지고 나가. 법원에서 볼 거 다니면 너 내 눈에 띄면 그날이 재산 날인 줄이나 알아. 우리 언니 오빠가 준비한 그 집에 단 한시도 붙이고 있지 마. 알아들어?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 들을 애가 아니죠. 다음날 신우와 제가 집 정리하러 그 집에 갔을 때 현관에 수없이 널브러진 값비싼 여자 구두들을 보니 기가 막혀서 내 왜 진작 이 문을 열어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저 이제 다 큰 성인 남녀 짝 지어줬으니 지 알아서 살도록 싫어하는 시짜 티 안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문 앞에서 반찬 놓고 돌아선 지난 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쇼파에서 그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있던 그 애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애를 보는 순간 몇십 년 전에 먹은 음식이 올라오기라도 하듯 배 안쪽부터 토악질과 분노가 치밀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태평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코웃음 한번 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보란듯 옷을 갈아입고 능글능글 짐을 싸는 척했습니다. 동준 씨가 들어와야 뭘 해도 할 텐데 서류 정리야 그렇다 쳐도 위자료 상의는 해야죠. 5년이나 살았는데 안 그래요 고모님? 그 소리를 듣는 신우도 신우였지만 이 순간까지 나를 무시하는 모습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뻔뻔한 것에 기가 막힌 신우가 제 대신 나서주더군요. 너에게 줄 위자료가 어딨어? 동준이가 받으면 받았지. 뻔뻔한 것이 너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봤구나. 그래, 네가 보기에 우스워 보일 정도로 우리가 순하기는 하지. 그런데 그거 아니? 원래 순한 사람이 눈 돌아가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신우도 저 못지않게 열이 받은 모양인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와 저도 모르게 흠칫했는데 이 뻔뻔하고 당돌한 것은 겁먹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한테 걸렸더라고요. 보니 못된 것은 그 말에 픽 웃으면서 감히 시자 식구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하는데 신우가 더 이상 못 참겠는지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그 애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제가 막아서고는 이번에는 제가 그것의 귀싸대기를 갈겨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더 이상 제 며느리로 대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와 말이지만 아들 봐서 참고 참았던 며느리 시집살이 억울함과 내 손주도 아닌 아이를 품고 그렇게나 당당한 이것의 태도와 그 아이 잘못됐다는 소리에 눈물 짓던 그 시간들, 아직도 선명한 떠나보낸 그 어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스럽게 만들었죠. 이것은 밉지만 내 핏줄 아니었다는 그 삐덩이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속상했던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거실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울려붙여버렸습니다. 어쩌실 거냐고? 내가 오늘 객감 물어줄 요량으로 내 아들 인생 망친 것 손 좀 봐줄 거다 이거사. 네 뱃속의 기도 남의 애였다며 처음부터 우리 아들 술김에 여자랑 그러고 임신시킨 파렴치한으로 만들면서 감히 우리 집안으로 밀고 들어왔어. 네가 인간이면 최소한 여자로서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면 그런 방법은 안 쓸 것이다. 아, 이 뻔뻔스럽고 추잡스러운 거사. 네가 사람이라면 실컨 좋컨 암수술 하는 애 옆에서 간호 안 하는 대신에라도 집에는 전화 한 통 돌렸을 거다. 어? 내 말이 틀려? 왜? 너한테 떠맡길까봐 전화도 못 해줬니? 동준이는 끝까지 너 곤란한 일 안 만들려고 피한 모양인데 그 며칠조차 배려해주지도 않는 것이 뭐? 위자료? 어디서 끝까지 주둥이를 놀려? 어? 그 못된 것은 뺨을 움켜쥐고 한참을 째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부산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신우가 따라붙어 내내 감시했는데 신우가 그 못된 것이 간혹가다 서랍에서 챙겨놓는 것들을 중간중간 내놔하며 뺏는 것을 보자니 그것 모두 신우에게서 얻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도 한 보따리라 챙겨갈 봉지라도 찾으려고 주방에 가서 냉장고에 물을 한 잔 꺼내 마시고 신우 것을 또 한 잔 떠가려는데 방 안에서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허둥지둥 가보니 이 멍청한 것이 등기관리증을 챙겨 넣었답니다. 신우가 쇠에서 꺼내보라니까 버티다가 맞은 거였습니다. 야, 이거 상인이네. 왜?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이거 어차피 효력 없어. 네가 김동준이야? 왜 김동준 서류를 네가 챙겨 이 몹쓸 것이? 아주 가지가지한다 정말. 아, 뭐라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식 옆에서 5년을 썩었는데.
그 자식? 누구 보고 그 자식이야? 누가 너 보고 그 난리를 치래? 이게 지금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할까 숨죽이고 있을 판에 끝까지 이러네? 남의 남자에 임신해가지고 네가 나 건드렸어요 누명 씌우고 기어들어와서 뭐? 그 자식? 5년씩이나 썩어? 이게 보통은 아니다 싶었지만 이 정도로 횟가닥한 줄은 몰랐네? 어? 왜 남의 애요? 첫 남편애라고요 우리 애. 난 떳떳해요. 내가 모르는 남자랑 붙어먹은 것도 아니고 전 남편하고 잘해보려다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내가 막 산 것처럼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 고모님 되게 좋게 봤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쫌생이 같이 줬다가 뺏고 좋은 것 준 것도 아니면서 치사해. 누가 고모님이야? 이 추잡스러운 게. 네 전 남편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남이 아냐? 생판 남이지. 그렇게 좋은 남편 두고 왜 우리 동준이한테 들러붙어서 난리야 난리는? 아우 진짜. 신호가 열이 받았는지 못된 거 뒤통수를 훅 갈기니 이것이 째려보더니만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지금 해코지 당하고 있다고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더니 저희를 보고는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는 표정으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자마자 쌍스러운 남자의 욕짓거리가 방안 가득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밉다 못됐다 했어도 그래도 며느리랍시고 5년을 산 사람 저주고 보고 그냥 이혼시키고 서로 각자 제갈 길 가면 끝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동준이에게서 신혼여행에서 애아빠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 해 한편으로는 지 나름대로 고백했다고 생각했고 양심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와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참은 것은 오로지 동준이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속속들이 못되고 인간이 생각하는 범죄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나요? 전남편 작자는 못된 것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아니 그쪽 아들도 그래. 바보같이 임신했다니까 바로 결혼하자고 해? 애가 그렇게 금방 생겨? 잘 구슬러서 돈이나 한몫 챙기려고 했더니만 선생 집안이 뭐 대단하다고 지가 책임진 애 만에 일을 크게 벌려? 덕분에 내 꽁돈 좀 이래저래 얻어 썼지만은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속은 놈이 바보지. 아 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매달리고 쑤신다고 거기에 냉큼 넘어가냐고. 사람은 급하면 별짓 다 하는 거야 원래. 아니 우리 집사람이 살라고 발버둥 친 거 가지고 뭐 그리 쌩 난리를 쳐? 그 자식도 그렇지. 어쨌든 여자가 믿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 내 애고 네 애고를 떠나 너그럽게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티를 냈으면 그걸 떨구냐고. 지 새끼였으면 그랬겠어? 어? 내가 그때는 거지였어요. 네. 근데 나 지금은 돈 좀 있수다. 어?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이거 어쩔 거냐고. 한참 예쁠 나이일 텐데 애비가 돈이 있어도 애가 없네. 그런데 남의 새끼 떨궈놓고 뭐 입 싹 씻고 내쫓겠다고? 하여간 선생이란 것들은 순진한 척하면서 어물쩍 남의 간 빼먹는다니까. 신호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궤변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있는데 가짜 동준이 와이프 이것은 눈빛을 반짝반짝 빛내며 고개를 끄덕여가며 턱을 바짝 치켜세우면서 저희를 당당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듣다 듣다 코웃음을 치며 그래서 뭐 우리를 어쩌려고 고소라도 하시게? 아이고 무서워라 하니 전남편 또 기세등등해서는 못된 것들이 우리 와이프 시집살이 시켜서 내 유산 됐으니까 법적으로 해결 못하면 내가 직접 언제고 손볼 거야. 걔 손끝 하나 대지 말고 챙겨갈 거 다 쥐어서 보내. 알았어? 내가 애들 풀면 돌이킬 수가 없어. 알았냐고. 후회할 짓 않는 게 좋아. 어? 기고만장해서 전화를 끊고는 내 아들에게 함정 파서 사기 결혼한 이 못된 것이 신우가 빼앗아둔 물건 담은 봉지를 쥔 내 손에서 줘요 아줌마! 하면서 확 낚아채는데 통화 내용이 하도 기막혀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그냥 그거를 그대로 뺏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바로 못된 것의 뺨을 다시 후려갈기고 확 밀어버리더니 곧바로 봉지를 다시 낚아챘습니다. 말 뽀은 새 봐라. 시어머니한테 뭐? 아줌마?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할 사람한테 아줌마? 이게 끝까지 아주? 솔직히 저는 전남편이라는 작자 기세에 눌려서 보내주려던 참이라 신우가 폭주하는 모습에 겁이 좀 났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정말이지 거침이 없더군요. 네 전남편이라는 내가 뭐하는 놈인지 모르지만 수준 알만하고 네 수준도 알만하고 어떻게 그 머리로 동준이랑 같은 회사에 다녔나? 신기하네.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본 것도 없나 보구나. 나 사업하는 사람 마누라야.
내가 이런 자리 찾아오면서 아무 준비도 안 했을 것 같니? 내가 왜 언니 따라 이 집에 왔게? 집 정리하러? 내가 준 물건 뺏으러? 내가 너 후드를 패러 온 줄 알았어? 하면서 입고 있던 옷에 달린 단추 같은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너가 한 말, 그리고 네 전남편인가 멋있게가 한 말들, 지혜 네가 임신한 거 알면서 우리 동준이랑 결혼한 모든 정황 자백한 거 담겨 있어. 증거 찾으러 온 거야 우리. 구역질 나는 이 면상 다시 보면서까지 증거가 필요했거든. 순순히 풀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더 멍청하고 대책 없구나. 하긴 5년을 속여먹었으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기도 하겠다. 위자료? 하, 웃겨. 너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오빠네 봐서 참았던 거야. 이 양반들은 나랑 다르니까. 너 내 며느리였으면 아주 너 발도 못 붙였어. 하긴 천지분간 못하는 게 말해줘도 모를 위인들 같다. 내 입만 아프지. 일단 여기 서류 네 칸 작성하고 우리가 연락하면 바로 법원으로 튀어나와라. 잠수 타지 말고 전화 바로 받고. 너 우리 남편 떴어.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 의심하고 뒷캐내면 얼마나 탈탈 털 수 있는지 넌 모를 거다. 법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으면 좋은 곳 알아봐야 할 거야. 우리 남편 내 대대로 연이어온 변호사 사무실 연줄이 아주 끄리끄리하단다. 전 남편이 돈 있다니깐 우리도 딴 생각이 든다만 벼룩에 간을 빼먹지. 에휴, 빨랑 쓰고 가. 신우는 제가 보기에도 섬뜩할 표정으로 차갑게 한마디 한마디 쏘아붙였는데 아까 그 논팽이의 육두문자 육잔치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눈팽이가 동네 건달이라면 신우는 마피아 최종 보스 같은 위엄과 힘이 있었는데 서둘러 서류 칸 채우고 그것이 도망치듯 나가는 것을 신우가 또 불러세웠습니다. 그 소리가 섬뜩해서 제가 다 떨렸는데요. 신우가 뚜벅뚜벅 가 그것의 손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뒤적이더니 다시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도대체 몇 대를 맞았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올랐더라고요. 아우, 요것 봐라. 네가 김동준이야? 이게 끝까지 이러네. 내가 말 안 해도 내놓고 가야지. 어쩌나 보고 있었더니만. 아유, 야, 김동준이 월급 통장도 내놔. 어차피 새로 팔 거지만 요즘은 함부로 통장 굴리면 안 되지. 내놓고 가. 귀싸대기 맞은 거 억울하면 정식으로 고소하시고요. 결국 동준이네는 아주버니가 힘써주셔서 이혼 조정으로 숙려 기간 없이 쾌속으로 이혼되었습니다. 신우는 고모의 활약을 듣고 고맙다는 동준이, 동민이의 인사에 무척이나 쑥스러워했는데 저야말로 신우 없이 저 혼자 맞닥뜨렸다면 질기고 뻔뻔한 그것이 쉽게 떨어져 나갔을까 싶어 고마움은 말도 못합니다. 신우는 어쩌면 그런 못된 것이 우리 집안에 들러붙었냐며 눈시울이 뻘개져서는 아직도 이를 갑니다. 동준이는 한동안 둘째 며느리가 이것저것 싸가지고 와 챙겨 먹이고 약도 꾸준히 먹어 다행히 정상인처럼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저와 남편 역시 동준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예전하고는 달랐는데 이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병원 다니던 동준이는 간호사와 눈이 맞았는데 저희도 동준이 병원 따라가며 안면 익히고 차근히 지켜보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쪽에선 이혼남인 동준이가 아무래도 흠잡힐까 걱정했는데 사돈 쪽에서 당사자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냐 하셔서 1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아이라 수간호사 목표로 바빠 살뜰하게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지들끼리 좋으면 그만이고 시간 날 때 전화는 해줍니다. 저도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 귀찮게 하고 싶지 않는데다 고맙게도 제가 해준 반찬을 동준이보다 더 좋아해서 기쁜 마음으로 싸나르는데 바쁜 와중에도 손주 낳아줘서 조금은 서먹했던 큰 사돈네와 우리가 합사하여 같이 돌보며 친해졌습니다. 애 하나지만 노인네 4시부터도 감당을 못하니 혼자 보려면 힘들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인생에서 딱 한 번 그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주 5살 무렵에 큰 며느리가 밀린 휴가를 쓰겠다며 저희에게도 휴가 포상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사돈네와 우리 부부는 큰 며느리가 준비해준 시골 펜션에서 이틀을 묵고 올라오는 길에 사찰을 들러볼 요량으로 새벽같이 출발했었습니다. 아침 무렵에 배가 고파 들른 국도변 기사식당에서 늘어진 티쪼가리에 반쫄바지 입고 빈 그릇을 치우는 아줌마들 보았을 때만 해도 저는 안중에 없어서 몰랐는데 반찬을 툭툭 던지듯이 놓는 손매가 영 마뜩치 않아 고개를 들어보니 그 못된 것이라 제가 몹쓸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쫙 내리깔고 입은 대빨 나와서 놓는데 얼굴은 푸석하고 기미가 잔뜩 끼어 이내 저는 닮은이구나. 못 본 지 7년인데
얼굴은 그 두 배 이상 푹 사가 있어 속으로 참 기묘하다고 있었습니다만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하더니 남편을 보고는 흠칫하는 것이 그 못된 건 맞았습니다. 종종거리더니 이내 찌개 가져다 놓고 쌩안이 사라졌는데 주인은 따로 카운터에 앉아 있어 제 가게는 아닌 것 같고 밥을 먹으면서 살펴보니 주방 뒤쪽 쪽방 같은 곳에서 먹고 자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동준이가 마흔이었으니 그것은 마흔셋이었을 때인데 돈 좀 쥐었다는 전남편은 어쩌고 시골로 흘러들어 식당에서 그러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것인 줄 알아채고는 안 먹히는 밥을 호로록 호로록 국물에 말아 넘기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60, 70 넘어 보이는 머리 희끗한 기사들에게 아줌마 소리 들어가며 한창 필라이에 그러고 있자니 지 잘못 하나 모르는 인간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일까 싶었습니다. 운전을 남편이 하고 있어서 혹시 탈이라도 날까 저 혼자 알고 들어와서 덕분에 여행 잘했다는 큰아들 내외에게 감사 인사를 하니 어머니는 별말씀을 다 하신다며 버럭하며 정색하는 큰며느리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착한 끝 신우는 당차고 인심 좋으면서도 엄할 때는 엄한 사모로 고모부 사업 잘 지원하고 조카들도 그 성적 닮아 똑 부러지게 사업인수 공부하며 잘 지내고 있네요. 내 착한 끝 둘째 며느리도 우리가 첫째네 때문에 지원을 못하다 보니 애 둘 낳고는 사돈네 가게 정리하고 육아 도와줍시다 읍소에서 댁으로 모셔 양육비로 두 분께 감사를 표하는데 송구한 마음은 그도 모자랍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동준이 생각을 하자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등에 식은땀이 나고 온갖 회한으로 힘들었는데 그날 이후로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참 인생이 뭘까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찌 될지 한치 앞도 모르지만 동준이는 이제 똑 부러진 큰 며느리 옆에 있으니 안심이고 신우처럼 죽었다 깨나도 똑 부러지지는 못한 우리 내외는 생긴 대로 살자 싶습니다. 남편 제자들도 마음 안 좋은 일 있을 때 들러보고 가면서 힘 받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그냥 저희는 손뭉탱이처럼 포근포근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런 못된 것이 우리 인생에 끼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인연만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식 날 너 일부러 술 먹이고 그런 거 맞지? 뻔뻔스럽게 그것이 우리 집에서 들고 온 양주가 몇 병인지 너 모를 거다. 감정이입돼? 어? 동준이 너 고모한테도 잘못한 거야. 너 생각해서 그 비싼 양주 뜯기면서도. 왜? 웃겨? 왜 뭐가 웃긴데? 양주 뜯겼다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기냐. 고모가 되게 아까웠나 보다. 괜찮아? 대단해. 어디서 끝까지 주둥이를 놀려? 어? 어? 너? 이 정도로 획가닥한 줄은 몰랐네? 어? 언니, 일단 동준이 퇴근하면 불러다 자초지종을 들어봐요. 그날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대사가 아니구나. 그날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동준이가 입을 여는데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